속초 해변에서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. 최근에 태풍이 많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. 해변을 보니까 모래사장에 나무 뿌리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아마 내년 해수욕장을 오픈할 때는 청소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. 바람 부는 이 바람이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. 정말로 부드러움, 부드러움 그 자체인 것 같아요. 오늘 좀 늦게 출발했으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오고 싶었는데 아침 9시에 속초 양양교육청에서 회의가 있고 또 브리핑이 좀 있어서 설명하느라 일찍 왔고요. 또 이제 원주에 들러서 가려고 했는데 원주의 고객이 서울 대치동에 와 계시다고 해서 또 대치동으로 미팅을 하러 갑니다. 제가 3시에 송파에서 미팅이 있는데 미팅 시간이 조금 겹칠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일정까지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또 이렇게 체험합니다.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능력도 많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뭐 경제적으로나 또 어떤 인프라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제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낯이라고 할 수 있고 그냥 보여지는 것 그 외에는 더 숨겨진 것도 없고 감춰진 것도 없고 저축된 것도 없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전에는 지금 54세이고 조금 있으면 55세가 되는데 전에는 뭐 사업이라는 거 통해서 물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걸 또 잘 관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고 순간순간 그 재정들에 대한 관리 또 저축 이런 게 생활화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겠다. 그래서 저축 잘 하시는 분들 부럽고요. 또 감사드리고 본받고 싶습니다.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서 좋고 또 교만한 마음이 들다가도 나의 현재 형편을 살펴보면 뭐 잘나서 겸손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뭐 겸손한 모습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해 주셨겠지만 저에게 일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의뢰를 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또 최선을 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. 이제 열심히 이제 속초에서 속초 양양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통해서 대치동으로 갈 텐데 안전을 지켜주시길 원하고 또 가는 길에는 이제 가능하면 다른 일 안 하고 기도하면서 가고 싶습니다.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출발해 봅니다. 여러분들 제가 속초 해변 보여드렸는데 잘 보시고 계시죠? 감사드립니다.